예, 교재 변경에 대해서 안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지난 대략 70회 정도의 에피소드를 거쳐서 더 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The Lo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책으로서 수업을 진행했었죠. 그래서 중급 2년차 수업은 지금까지 녹화한 것으로서 이 책은 끝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중급 3년차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책으로 변경합니다. 어떤 책이냐니까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에 들어오시면은 밑에 책이 러스트 바이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. 요 책으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러스트 사용자 그룹에 들어오시면은 디스코드라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. 그죠? 여기가 사용자들 간의 토론 그룹 방이에요.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이전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활 많이들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한국어 버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참조하시면 됩니다.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다 한국어로 또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또 많이들 하셨어요. 그런데 우리는 수업을 그냥 영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Lost by Example 해서 쭉 처음부터 해서 마찬가지 진행해 나갈 거고,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책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습용으로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니까 돌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4점 뮤터빌리티라고 하는 것이고, 여기 좀 코더들이 있잖아요. 근데 코더들이 있는데 이 코더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제가 잠시 먼저 수업 시간에 한 30초에 걸쳐서 우리가 작성할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작성된 코드를 제가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략 굉장히 많아요. 대략 200개 이상의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. 해서 쭉 한번 실습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고, 여러분들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미리 정답을 보고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먼저 자기가 먼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정답을 참조하는 것도 뭐 가능하고,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없어요. 여기는 비교적 용이한 주제들입니다. 그래서 쭉다 진행을 하고, 좀 어려운 주제들이 나오는 것은 그것들은 뺐다가 중급 3년차에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